날씨 구리네. 딱 지금 제 기분 같아요. 여완시오리 반갑습니다. 이완입니다. 아니 뭐 요즘에 이런 댓글 많더라고요. 그럼 당연히 많겠지. 맞는 사실이니까. 요즘 왜 이렇게 영상을 안 찍냐, 영상이 막 진짜 엄청 뜨문뜨문 가끔 올라온다,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. 이건 당연한 겁니다. 어? 왜 당연한 거냐면 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. 뭐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. 제가 비트코인에 돈을 좀 제 딴에선 크게 넣었어요. 넣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도 안 말하는 사실이에요. 혼자만 그걸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좀 심하게 찍혀서 멘탈이 너무 나가더라고요. 그냥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막 그 돈이 없어서 막 인생이 망했다 이 수준은 아닌데, 부자 새끼 존나 부럽네. 그냥 생돈 날린 것 같아서 뭔가 싫고 막 아깝고 막 멘탈이 좀 흔들리더라고요. 저기 옆 동네 스트리머는 뭐 방송하다가 복권 긁었는데 20억 당첨되질 않나. 자신이 사온 즉석 복권을 긁더니 나 진짜 됐어 라고 소리쳤습니다. 부러운 얘기는 많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러나. 신세 한탄도 막 들더라고요. 네, 내 비트코인은 수지 4강인데.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. 아, 차라리 그 돈으로 복권을 전부 다 샀으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복권방에 있는 복권을 다 사서 한번 긁어보려고 합니다. 뭐 나에 대한 도전이에요? 뭔가 느낌이 망했어요. 족같아요. 괜찮거든요. 돼지가 제 입에 똥을 싸는 꿈일 것 같아요. 제가요? 뭐 좋은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돼지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? 그러고 보니까 영상 안 찍어서 개꿀 빠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개꿀 빠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바로 나다 이 씹새끼야. 아직 개꿀을 빨고 있어요. 제가 영상을 안 찍지만 월급은 따박따박 나가니까. 와 존나 맛있다. 에이, 아주 개꿀이야. 이런 직업이 어딨어. 주변 사람 기쁘면 좋은 거니까. 예. 와 집 앞에 복권방. 복권 싹 다 털어야지. 음식도 약간 숨겨진 집이 맛집이니까 복권방도 이런 숨겨진 데도 맛집. 뭐라는 거야? 그만해 그냥. 또 몇 장 살 수 있어요? 10만원까지 살 수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그만 주세요. 살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이네. 첫급발이 뒷급발이니까 저는 차라리 이렇게 처음부터 뻔나는 게 나아요. 뭐 타는 냄새 안 나요? 저는 첫급발이 뒷급발이 처음에가 안 넘어가면 끝이 좋다고. 멍청한. 10만 원 샀는데 이거 다 읽었을 때 그때 안 나오면 얼마치가 될지. 이렇게 나왔잖아. 어떤 얘기라고. 아 그래요? 네, 여기서 1등 나온 적 있나요? 24억짜리, 17억짜리, 8억짜리 세 개. 오 그거 나오긴 나왔네. 이게 제가 될 겁니다. 싫어. 아 이거 헷갈려 그림이. 예 크! 기대해 주세요. 1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난 타고난 와 이거 언제 긁고 있지?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는데? 근데 긁다 보니까 팔이 너무 무거워. 이거 팔찌. 이게 색깔이 같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? 20억 원. 팔 존나 아프다. 제발 얼마일까? 1000만. 이건 아니에요. 여기 닭광 이건데 1,000원, 2,000원, 4,000원, 2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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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000원, 2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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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000원. 계산해 봤고요. 좋겠다. 며칠 동안 라면 먹어야 된다. 좋겠다. 1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. 난 타고난. 제발, 이게 얼마일까요? 짜증나네. 4,000원. 우와. 진짜 나 한 시간 동안 긁은 것 같은데? 와 팔 개 아프다. 제가 옛날에 하루에 10연달 하도 많이 긁어서 그런지 서비스로 칫솔 줬어요. 아 진짜 난 돈복이 없나봐. 나 이제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? 비트코인으로 떼인 돈 어떻게 복구하죠? 열심히 살라는 뻔한 말. 그건 당연한 거죠. 근데 빨리 복구하고 싶단 말이야. 아 다시 비트코인을 더 큰 돈으로 투자한다? 아주 대단한 미친 새끼죠? 진짜 좋겠네. 그래도 오늘 복권 있는 거 다 사가지고 해봤는데 제가 저기 있는 거 거의 다 산 거 딱 두 장 남았더라고. 그게 1등은 아니겠죠. 하여튼 깨달은 게 있어요. 게이드 본 게 있어요. 뭔 줄 알아요? 다시는 복권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. 게이득이죠? 다음에 돈 쓸 거를 미리 안 쓴다는 그 예방을 배웠으니까 게이득인 거죠. 너 무슨 개소리야? 아닌가? 바이.
근데 원래 라면 내가 좋아해가지고. 자기 자신마저 속여보려는 모습이다.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? 아, 엊그저께 산 거 있는데 이번 주에 될 거예요. 아유, 한심한 새끼. 이거 대라고 아까 그거인 거지. 용신. 용복건데도 한 달에 700씩, 2년씩 괜찮네.